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그 고달픈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못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조기교회님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특히 우리 경태 일 잘하는 우리 조경태를 지지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장본인이고 주역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구청장도 하고 또 여러분 덕분에 시연도 한번 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재능도 뛰어나고 잘생기고 참 이쁩니다. 그런데 고생을 한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모르고 또 견디기를 싫어하는 같은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경태 후보가 6선이 되고 우리 사하가 낳은 큰 인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압승을 시켜달라는 그런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저 못지않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경태 후보님이 조금 이따 올라오셔서 또 좋은 연설 하시겠지만은 저는 조경태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분의 집안이 아버지가 어머니도 지금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참 서민의 가정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치인이 조경태 후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사흘에서는 한결같이 5선이라는 큰 인물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 6선이라는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번 선거에 제가 사실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조경태 후보님은 반드시 승리할 거는 저 확신합니다. 믿으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흘 주민들은 똑똑하고 판단도 잘해서 조경태라는 국민의힘 후보를 한결같이 지지하고 계시는데 이 다른 지역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요 잘못하면은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지금 뺏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충청도도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요 민주당이 200석을 가져간단다. 200석을 가져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노점을 하든 일을 하든요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대안도 하고 우리의 가치를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를 뺏기면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서 공산당 혁명을 이끌었습니까? 있는 사람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준다고 해서 다 속았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돈도 권력도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민주정당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자, 제가 또 다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조경태 후보님을 좀 빨리 모시고 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조경태 후보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4월 10일 날 조경태 후보 압승시키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 승리, 민주주의 승리, 4월 10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 사구청장 조정학